하긴 집에서 연습을 하려면 진짜 안에 누가 있어요?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 영상 속 주인공 맞는 것 같아요. 야, 이 현란한 손놀림도 주인공 확실한 것 같은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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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세상으로. 어, 귀찬 씨. 어, 아이솔레이션. 우와. 와, 정말 이 손이 보이지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제가 속점은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이게 속주가 아니에요? 네. 얼마나 더 빠르게 하는 거죠? 우와. 빨리 감기 해놓은 것 같아요. 아니 연주 들어야 돼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실력이 장난이 아닌데 오늘의 주인공 맞으시죠? 네. 13살의 일렉 기타리스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년째 일렉 기타리스트로 1인 방송을 하고 있는 13살 이다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인생의 절반을 기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2살에 단독 공연이라니. 와, 말로 들었을 땐 쉬워 보이지만 엄청 대단한 거였잖아요. 심지어 긴장한 내색 없이 공연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 13살 때 뭐 했죠? 12살 때 뭐 했지? 우린 학교만 다녔죠, 뭐. 이야. 저희 엄마랑 지하철에서 YB의 나는 나비를 듣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고 있는 일렉 기타 소리에 꽂혀서 저희 아빠한테 기타를 사달라고 했어요. 통기타를 사주셨는데 제가 통기타를 치면 칠수록 일렉 기타가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또 말씀드렸더니 또 일렉 기타를 사주신 거죠. 그래서 일렉 기타를 계속 치게 됐습니다. 아니, 나는 나비로 이렇게 기타를 시작했다는 게 정말 또 신선하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매력이 있어요? 나 진짜 들어드릴게요. 아, 제 최애곡이거든요, 너무... 나는 나비. 아, 또 참을 수 없네. 어, 역시 귀찬 씨. 이건 밴드 해야겠는데요, 지금? 호흡이 너무 잘 맞아요. 아, 요런 매력 때문에 아주 빠지셨구나. 어떻게 저희 좀 호흡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잘 맞는데요, 선수. 3초 0이 아니라. 아, 네, 0. 와, 이거는 정말 바꿀 수 없는 보물이죠. 신기해요. 가장 아끼는 기타예요. 항상 은서님이랑 함께 하기로. 네. 또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제가 한번 연주해볼 거군요. 네. 앤디 티머스라는 기타리스트의 Cry for You라는 곡입니다. 아, 앤디 티머스? 알죠, 알죠. 그 미국의 그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알죠. 저도 또 이 락스피릿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타리스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다운 군이 연주하는 Cry for You 들어보시죠. 아, 제목 그대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도 감동인데 라이브로 듣는 기찬 씨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우와. 어, 진짜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와, 이 진짜 감동의 눈물이에요. 감동의 눈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거의 하루 종일 기타만 잡고 있을 정도로 오래 했었어요. 그때는 그냥 지치는 걸 모르고 재밌다고 생각하면서 했죠. 일렉 기타의 매력은 좀 시원하고 톡 쏘는 맛이 있고 스트레스를 막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소리 내는 게 되게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